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고 이 모세보다 더 큰 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히브리인,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는 인물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 그 모세가 최고의 권위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모세 아래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단지 그 집의 사환일 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상속자였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간격이 있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 하면은 어쨌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가장 위대한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들 앞에서 인도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거두니 홍해 바닷물도 합쳐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니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마지막으로 모세도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위대함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하던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마음의 위로가 좀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일주일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못한다는 식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책임 회피를 한다거나 혹은 나는 잘났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줘서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된다 싶어서 마음에 늘 걸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그쪽으로 말을 못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해명을 하지를 못했는데 의미상 그런 의미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다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지도자의 위대함이 자동적으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즉 지도자는 위대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신뢰가 사실은 모세의 인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것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받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위대하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고 이미 이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지도자가 위대하다. 유대인들 그 후손들, 실패한 후손들은 모세를 칭찬하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위대한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르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다르냐.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죠. 조상들의 실패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도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만약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너희가 조상들과 다를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과연 다를까? 달랐습니까? 조상들과 똑같았습니까? 선지자들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을 책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책망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하물며 싫은 소리는 오죽할까. 선지자를 보내는데 좋은 소리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이 맺히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결같이 책망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귀에 듣기 좋고 자기들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거는 우리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해야 된다는 이 명제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보다는 내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편안하게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긴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해를 끼치면서 심한 경우에는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왜? 책망한다고. 자꾸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거예요. 왜 자꾸 말을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그 뭐 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어머니가 뭐 잔소리한다고 명절 됐다고 뭐라고 잔소리했다고 흉기 들고 달려든 며느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 며느리가 아마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뭐 이게 아마 며느리의 아마 이야기였을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얘기했다고 뭐 그것 때문에 원수되고 뭐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라도 조금씩 쌓이다가 막판에 뭐 한 번 터지는 게 그동안에 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다 감안해도 참 막판에 막 이 칼 들고 달려든 며느리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기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이 난 거예요. 이를 가지고 나중에는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독한 일들을 저질러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이런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아, 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악행으로 되갚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이 오늘 12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상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지금 제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죄가 마음속에 작용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작용할 때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라면 오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죄를 버리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쓸 겁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심령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말씀을 전해도 이런 것만 전해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원흉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로. 감히 하나님에게로 향하지는 못하고 감히 하나님에게로 향하지는 못하고 누구에게 그 화살을 돌려요? 목사님에게 돌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축복의 말을 할 줄을 모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줄을 모르고 맨날 책망의 말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이 있어야만 되는가? 그래야만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심령들에게는 그 선포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그 영혼의 은혜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죠?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겉포장을 보고 축복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주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비참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4장 1절 이하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은 들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 다 아멘 아멘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멘을 소리 높여 외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아멘을 하게 만든 인간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면 그 아멘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복적인 단순한 소원에서 아멘이 나왔다면 그 아멘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사상 위대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설교자들이 경고했던 게 그겁니다. 단지 축복의 외양만 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연적인 욕망에서 나온 거잖아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나온 것이며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 아멘을 외쳤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선포된 메시지의 외향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외향이 복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외향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와 인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한 이유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던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성공과 실패가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에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속의 반응으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의 반응이 뭐냐? 그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4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과 순종이라고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왜 우리가 동전을 보게 되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바로 이렇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인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릴 때 10원짜리 동전, 이 10판짜리 동전, 옛날에 그거를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서는 시멘트 벽에다가 막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동전 한쪽 면이 지워졌어. 친구 앞에 가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신기하다 하는 거야. 동전 앞면을 보여줘. 그리고 짠 하니까는 뒷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야 재밌지 재밌지. 이 동전 한쪽을 밀어가지고 지웠어요. 이 돈이 10원짜리일까요 아닐까요? 윤 집사님. 동전 한쪽을 시멘트에다가 밀어가지고 지워졌어요. 이거 10원짜리 맞아요?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란 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1990년대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요. 이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데 그 의롭담을 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막 하는데 삶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가지고
존 맥아더가 구원하는 믿음 이 책을 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 그 교훈들을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르치셨다. 그때부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 가르침은 우리 입장에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미국에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계열의 교회들이었어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요?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아닌 믿음 그 자체를 그냥 독립적인 것으로 말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문자주의죠. 그 내부에서 이 문제로 인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삶으로. 그럴 때 이 삶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순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 즉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순종 없이 믿음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의 한쪽 면을 시멘트 벽에다가 막 문질러 가지고 한쪽 면을 보여줄 때에는 분명히 동전이 맞아요. 그러나 뒷면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없어요? 뒷면이 없는 거예요. 뒷면이 없으면 그 돈은 제값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왜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지폐.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반쪽은 어디로 도망가고 반쪽만 남았어. 그 돈 5만 원짜리 반쪽. 그거는 만 원의 가치를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집니다. 은행에 가져가면 바꿔줍니다. 얼마에 바꿔줘요? 5천 원에 바꿔줘요. 반쪽만 남았으면. 예전에 어떤 친구들이 뭐 장난인지 진짜인지 어쨌든 천 원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반을 싹 벗겨내서 참 별 녀석들 다 있어요. 천 원짜리를 반을 쫙 이렇게 벌렸어요. 그랬더니 얇은 천 원짜리 앞뒷면 두 장이 나왔어. 요거를 2천 원으로 사용하려고. 아, 정말 그 애들 참 그런 일이 있나요? 아, 우리 학생 때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아, 참 그 그대로 애들 그렇게 애들이 개구졌나 몰라요. 그게 천 원짜리가 2천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밤에 몰래 천 원짜리 10장, 20장 딱 섞어서 하면은 돈 센다고 세다 보면 오 그거 넘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 제가 안, 못 봤잖아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이 믿음의 반응, 그것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 한쪽을 벽에 갈아 한쪽 면을 없애버렸다면 그건 이미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지폐 둘을 그 가운데를 이렇게 벌려서 얇은 것 두 장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하여 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안식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된 축복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을 찔러 쪼개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여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한다면 오히려 그 책망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외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잘났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을 하는가?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정당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 속에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늘날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외양으로 볼 때 축복이냐 책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한쪽 말로만 믿는다면 못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안식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냐? 합당하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단지 누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 뭐 엄청난 분이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믿음을 정당하게 발휘하는가,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